이 살다. 맛있겠다. 이제 오징어 불고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오! 맛있겠다 이거. 야, 제육이다. 거의 간식 익었을 때 양념장을 넣어요? 네. 저는 얘를 재워서 하거든요. 그 재워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재울 수 있는 양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생으로 했을 때 먹어도 맛있는 양념이 따로 있거든요. 잘 섞어주시고요. 다 됐어요. 네,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아, 얘는 담아요? 아, 접시도 예쁘다. 맛있어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이제 내가 먹을 거, 뭐 내 친구들이 먹을 거 이런 것만 하다가 그렇게 많은 양을 처음 해봤잖아요. 이제 제가 모르는 분야를 이렇게 배워가고 이랬는데 되게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네. 도시락을 지금 해서 그리고 지금 배달을 나가셔야죠. 아, 진짜? 언니가? 어이, 배달라. 세상에나. 나 배달 시킬 줄 몰랐다 진짜. 야, 조민영 대배우인데. 아. 자, 이거 가지고요. 배달 갔다 오셔야 돼요. 제가요? 네. 1일 알바생이잖아요. 어머, 어떡해. 대학생들 있는데 가라고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잘생긴 남자들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저 추운 날에 저거만 입고 갔어요. 축구 입었다, 축구 입었어. 아유. 나 계속 입고. 그래. 이거. 나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물어봐야 돼. HIT 연구개발도? 저기 보시면. 아, 저거요? 네, 감사합니다. 나 몰라 뛸 거야. 나 뛸 거야. 저기까지 가야 돼? 어, 여기서 건너야 된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잠깐 배달을 너무 추워가지고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났어 배달할 때는. 머리가 산발이 됐어. 108 여기겠지. 이쪽으로 가. 도시락 주문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도시락 왔어요. 아, 네. 네. 혹시 전도 씨? 아, 네. 오늘 이거 너무 약간 영광인데. 아, 맛있게 먹어. 대배우가 제육 떡밥을 갖다 줬어요. 나도 갖다 줬어.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이제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고 그랬는데. 네. 너무 먹던 게 좀 질려서 이런 걸 그러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맛있게 드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사진 하나만 찍으면.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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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나만 찍으면. 어, 네, 네. 그럼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위스덤. 어, 갔다 오셨어요? 아니, 왔어요. 안 추우세요? 너무 추워. 아, 이러고 가갖고 고기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네. 손님들한테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양념게장을 할 거거든요. 네. 저는 간장게장은 못 먹는데 양념게장은 먹어요. 아, 왜요? 저는 회는 못 먹는데 초밥은 먹잖아요. 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되게 스스로 논리적인 척 얘기하고 있어. 아니, 최은석 난 알 것 같아. 최은석 셰프도 그랬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기존에 먹던 양념 게장 맛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약간 고소할 수도 있어요. 네, 뭐가 많이 고소한데? 제 요리 특징이 뭐냐면 통깨를 안 넣고 갈아서 넣는 요리들이 많아요. 아, 깨가 많이 들어갔구나. 네. 맛있겠다. 아, 양념 게장 너무 좋아하는데. 됐다. 됐어요.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다. 먹어야지. 그리고 저 꽃게는 약간 네. 살짝 냉동시켜서 살짝 녹인 그걸로 해야 돼요. 냉동게. 우와. 으아! 이 살다. 맛있겠다. 하나도 양념이 이렇게 많은데 자극적이지도 맵지도 짜지도 않아요. 너무 짜지 않죠. 너무 맛있다 얘. 안 짜서 너무 좋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네. 손님들한테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손님들한테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판매 나가서 어떻게 직접 나가서 발통 팔아야 되는 거야? 반찬 사세요. 반찬 좀 사시지. 어머니 반찬 안 필요하세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가시면 되는데. 안 사셔도 돼요. 반찬 사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추운데 누가 나오겠어. 너무 추웠어, 전날. 하물며 조미령씨 쳐다도 안 봐, 사람들. 아,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앞만 보고 가시죠. 어머니 반찬 안 필요하세요? 여기 이거 오징어 좀 드셔보세요. 시식해보세요. 네. 드시고 그냥 안 드셔도 네. 돼요. 오징어 이거 오징어 불고기인데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오징어랑 목살이랑 네. 맛있어요. 이렇게 팔아요.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13,000원이에요. 맛있죠? 다음에 사까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아니 근데 저걸 하다 보니까 안 사셔도 저렇게 한번 맛을 봐주시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아줌마 되게 착하다. 나 같으면 안 사도 되고 많이 드시라고 그러면은 저 가져갈 것 같아요. 아이 정말. 아니 이제 개인 밥 꺼내가지고 비벼먹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장님 생각하는 것도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노하우 같은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많은 손님들이 와서 파티를 할 때도 그 노하우를 좀 새겨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